Times. 네,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 보니까 50견이라고 합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0견이 오셨군요. 네, 50견이 뭐 60다 됐을 때와.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늦게 오는 거니까요. 안 올 줄 알았어요. 저 좀 그 어깨 쪽은 좀 유연한 편이라서 안 올 줄 알았는데 티셔츠를 못 벗겠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그 50견이 정확하게 무슨 증상인 건가요? 그 연골이 이제 다 닳아 먹어갖고 네.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거랍니다. 아 그렇군요. 연골이 점점 딱딱해진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다 주사약을 좀 맞고 뭐 또 뭐 이렇게 막 왁스질하고 뭐 이렇게 또 뭐 물리치료도 좀 하시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강제로 거기를 부드럽게 하는 거군요. 예, 그래갖고 한참 걸린다면 한두 달 다음 치료가 또 완치가 된대요. 그게 완치가 된다는 건 이미 연골판이 다 닳았으면은 관련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역시 뭐, 연골판 없을 때 근육으로 살라고 하시더니 야구 같은 건 못하고 이제 안 되고 다행히 왼손잡이인데 또 왼손은 손목이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가 문제네요. 예, 아, 뭐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티셔츠를 못 벗으니까 그거 되게 짜증나던데요. 막 이러니까 막 그쵸.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아우, 제가 그 손에 유리 박힌 세 달. 그거. 특정 자세에도 네. 더. 막. 운전하다가 핸들에 손 딱. 그렇군요. 50견을 약간 저기 뭐야 안 올 줄 알았는데. 안 올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왼쪽에 무릎 수술을 해갖고 연골판이 아예 없는데. 연골판을 그때 다 드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것처럼 연골판도 마찬가지로 그 인공 연골판 삽입술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인공 연골판이 뭐 길어봐야 수명이 20년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심으면은 살면서 무릎을 세네 번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한 환갑 될 때까지는 운동해가지고 근육으로 살라고. 그래서 그냥... 네, 여기 연골로 이렇게 안 되니까 정말 이렇게 이쪽 종아리랑 허벅지를 튼튼하게 단련을 잘 해가지고 그냥 근육발로 어떻게든 연골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60 먹고 뭐 좀 운동할 힘도 좀 떨어지고 그럴 때 한 번씩 그리고 그때 이제 한 20년 있다가 이제는 좀 가겠지 이런 생각 들면 그때 하래요.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냥 여생을 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뭐 연골 없으신 분 그렇게 연골 다 드러내신 분 축구 선수 중에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70-80%가 다 드러냈고 뭐 그래서 그 사람들 이런... 얼마나 근육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살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골이 안 좋고 연골이 없거나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 늘 수영을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가장 뭔가 엄청 저항이 강한데 부드러운 저항이기 그렇죠. 때문에 막 땅이 쾅쾅 닿는 막 이런 충격이 없이 뭐 몇 톤이랍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영장을 드디어 등록을 해서 갔죠. 갔는데 한 20분을 자유 수영을 했는데 자유를 잃었어. 집에 못 오실 거예요. 집에 못 갈 뻔했어요. 아니 저는 그래도 평소에 이제 러닝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저 나름대로 체력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 수영은 완전히 메커니즘이 다른지 아니 있던 연골도 없어지는 느낌이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디딜 수가 없죠. 막 갑자기 그 무트로 나왔는데 육지로 올라왔는데 진짜 야 계단 어떻게 올라가지? 이 상태가 돼요. 난간 붙잡고 겨우 내려가고. 하여튼 여러분 뭐 있을 때 잘하시고 없으면 근육의 힘으로 사는 걸로. 네, 올해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도 올해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운동만 치료 김에 좀 더 이제 더 빡세게 해줘 해서 좀 더 이제 아예 좀 여력을 만들어 놓으시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통박이 참 좋은데 오늘 티셔츠 잘못 입고 왔네. 깁슨 플라잉 V와 함께하는 스콰이어입니다. 네, 스콰이어가 지난번에 저희 컨템퍼러리 시리즈를 했었죠. 컨템퍼러리 2. 뉴 컨템퍼러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 여기다 카드 달아 드릴 테니까 가서 먼저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오늘 하는 모델이 이제 험험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싱싱싱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스트라토캐스터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미들이랑 그 리어 픽업을 이쪽으로 몰아서 붙이면서 굉장히 독특한 스위칭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이걸로 시작하십시오. 저는 아주 좋습니다. 싱싱싱 해서 72.5 준수한 점수가 나왔죠. 자, 오늘은 험험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규어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텔레 하나 남았습니다. 저희가 빈칸 채워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말씀드리자마자 두 대가 연속으로 쫘라락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텔레는 또 다음 촬영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컨템포러리 스트라토캐스터 험험 플로이드 로즈 모델입니다. 77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100cm 전장, 무게는 3.16kg,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좋다. 네, 바디는 포플라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스펙을 한번 지난 시간과 비교를 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난 시간에도 포플라 동일하네요. 로스티드 메이플렉의 C쉐입 사틴으로 해서 핀이시고요. 헤드머신은 실드 다이캐스트 스플릿 샤프트죠. 예, 스플릿 샤프트. 네, 그리고 갈라져 있습니다.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 락킹이죠. 지난 시간에 그라파이트였고요. 네. 너트 너비는 42.86mm로 기본 모델보다 0.86mm가 더 넓습니다. 지판 역시 로스티드 메이플로 가공이 되어 있고요. 지판 공일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 전보 프렛에 스콰이어 SQR 아토믹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 포지션. 1번이 브릿지 험버커, 2번이 브릿지 앤 넥 싱글 코일. 앞에 것만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3번이 브릿지 앤 넥 험버커 쌍엄이죠. 4번은 넥 싱글 코일. 예, 앞에만 들어옵니다. 네. 5번은 넥 험버커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네요. 네. 브릿지 플로이드 로즈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지금 팬더에 연결해 놨고요. 브릿지 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렁차. 브릿지 싱글. 이 써먹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쌍엄. 쌍칭. 오, 좋다. 자, 브릿지 험버커. 이번에 픽업 제대로 만들었는데요. SQR. 네. 험버커 든든하고 소리 좀 아주 좋네요. 마샬이고요. 싱글. 싱글 그냥 스프리트 싱글인데 되게 좋네요. 쌍엄. 쌍칭. 브릿지 험. 굿. 자,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강렬합니다. 네, 레드락.
굿. 아, 좋네요. 마샬 게인. 와, 게인은 팔이 조금 넘어갔네. 이야, 강렬한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우와, 좋다 이거. 오늘은 약간 그 짐 루트 같은 사운드로 네, 짐병호 그러니까. 잘 들어봤습니다. 네, 쌍칭으로 뭘 핸들을 해볼까요? 와,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튜닝이 나쁘지 않네요. 괜찮네요. 네, 아주 나가진 않았네요. 좀 나가긴 했습니다만. 오, 훌륭하네 안정성이. 저 소리 괜찮아요. 되게 좋네요.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확실히 가격대가 어쨌든 100만원 언더다 보니까 네. 그런 톤 자체의 어떤 그 약간 투박함은 살짝 느껴지긴 하거든요. 우리 그 고급 한 200만원 이상급의 이런 강력한 그런 험버커 사운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곱진 않아요. 약간의 네. 그 투박함이 느껴지긴 네. 합니다만 77만 9천원에 이런 험버커 사운드 그리고 이렇게 락킹한 느낌에다가 중간에 다른 장르에 활용할 수 있는 그 하프톤 굉장히 좋죠. 그 싱글톤이. 그래서 지금 구성이 아주 잘 나온 기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뉴 컨템퍼러리가 생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스콰이어의 77만 9천원이면은 약간 가격 좀 비싼데? 예. 이런 반발심이 좀 들 수 있는 가격대인데 근데 이번에 컨템퍼러리 시리즈는 컨셉도 명확하고 예. 되게 저거를 잘한 것 같아요. 이 브랜딩을 아주 잘했다는 예, 느낌이 들어요. 컨템퍼러리. 예. 자,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오, 좋다. 선생님 더불어 한 줄 평드릴게요. 진짜 이걸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기에는 다소 높은 가격이긴 한데. 아, 이걸로 네. 시작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짐 루트 꿈나무 이렇게 드릴게요. 그렇죠. 네. 어떻게 짐 루트 거보다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짐 루트 거는 하나가 확실하고요. 그렇죠, 확실하고 네. 이건 좀 이거는 좀 그래도 그 험버커 중에서 네. 좀 범용성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뭐 하신 건가요? 돌리고 있습니다. 네. 엉켜갖고. 이제 기타 돌리는 퍼포먼스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어후.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4 해서 총점 74점, 평균 점수는 74점입니다. 오. 이게 지난번에 비해서 점수가 좀 올랐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사운드 25점 주셨는데 지금 두 개나 올랐어요. 예. 27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편의성에서 또 하나 올랐고요. 플로이드 로즈 잘 달아놨네요. 저는 사운드 하나 올리고 편의성 하나 올라가. 떨어지고 네. 네, 해서 저는 총점이 같아요. 73. 선생님은 총점이 무려 3점이나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걸 되게 싫어하시는군요. 까만 헤드렛츠. 네, 저 디자인이 이거 약간 색상이 바디 색상이 네. 되게 예뻐도 네. 그 핏가드랑 헤드가 다 해먹는 느낌이라 아 그렇죠 네. 이 색깔 참 좋은데 네, 약간 걔네들이 네. 이거를 못 뚫고 나오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이럴 거면 아예 다 까만색 아 그거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냥 멋있는 느낌인데 네. 네. 다른 색이 있으면은 이게... 약간 그게 좀 먹히는 느낌이라가지고 제가 이 디자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화이트였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화이트였으면은 예, 괜찮고 예. 잘 어울리고 굉장히 싸나워 보이죠 예. 네. 좋습니다 그 짐루트의 그런 네, 사람들 딱 느낄 수가 있죠 좋아요. 오늘 이렇게 험으로 네, 확 점수가 올라갔고요. 72점에서 74로 올라갔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규어입니다. 오호. 제규어는 그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제규어가 이제 그 US 라인에서 나오고 이럴 때는 가격이 좀 더 기본적인 스트라토 텔레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항상 네. 좀 높게 나오죠. 네. 근데 지금 이 컨템퍼러리에서는 어쨌든 다. 같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가격 메리트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제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컨템포러리 스트라토캐스터 험험이었고요. 진짜 이걸로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약간 가격대가 네, 높기는 있어요. 높아요. 네, 네. 높게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제규어까지 보고 또 네. 한번 컨템포러리 네, 시리즈의 매력을 또 계속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